자칫하면 관제가 계속 따라다니겠다. 관제수. 꿈안 꿔? 너를 두고 제자라 불러볼까, 상자라 불러볼까? 제자는 분명 하나, 불리기보다는 수양 제자, 업으로, 신명에서 업으로 많이 내려오신다. 업이라는 거는 복으로, 네가 비는 만큼 복을 많이 주자고 내려오시는 신이야. 근데 여기 박씨가정을 둘러보면 신을 모셨던, 이제 무당했던 할머니가 보여. 알아? 뵙지는 못해도 진주 할머니 맞아. 그래서 이 할머니가 너한테 업단지 복단지 들고 너한테 불쌍하다고 엄청 너를 낀다. 일베는 한편으로는 제자 삼아서 이 세상에 한번 원정을 풀어볼까 싶고, 네가 너무 또 불쌍하니까, 네가 너무 불쌍하고 애잔해서 무당을 시키더니 너무 아깝고, 이런 마음이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해. 그렇다 보니 인생을 살면서 니께 없는 거야. 아무리 노력을 해도 누군가는 도와줄 수 있고 누군가는 위해서 네가 헌신을 해줄 수 있는데 니께 없어. 그래서 네가 맨날 외롭고 고독하다. 그래서 이 외롭고 고독한 게 너의 마음도 있지만 이 신의 마음도 같이 오다 보니까 네가 열심히 일은 하면서도 어떤 데는 허한 거야, 항상. 그래서 뭔가에 조상을 찾아야 될것 같고 뭔가 빌어야 될것 같은 생각은 들 거야. 생각 많이 그지?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해드려야 나한테 복이 오겠다. 꼭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본능적으로 내가 뭔가를 위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근데 네가 그런 사주다 보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 너는 친정에 태어났을 때도 복덩이였고. 그래서 너희 집은 자손이, 아들이 귀해서 할머니도 무당을 했지만 대대로 신두단지 모셔놓고 많이 빌던 집이고 불사를 많이 하던 집이야. 이 줄매기가 우리가 칠성줄이 세게 태어난다 하거든. 그게 니는 칠성줄이 세게 태어난 거고. 그렇다 보니까 너한테는 너는 수녀가 되든가 스님이 될 팔자였어. 저희 아까 아버님 쪽이 아빠 쪽에 큰할아버지가 절을 하셨는데, 그래. 어렸을 때 절을 데려가서 절에서 너 절밥 먹어야 된다고 데려가려 했는데 너무 어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할머니 반대로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비구니가 되든가, 수녀가 되든가, 이제 종교를 치며 그렇게 될 운명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쉽게 말하면, 그게 운명이었으면 네가 그래 살았겠지. 근데 칠성줄이 세다 했잖아. 사주는 그런 걸 갖고 있다 보니까 신을 위하고 살아야 돼. 근데 네가 만나는 남자, 남편도 이 신가물이 아주 센 거야. 첫 번째 남자도 그랬을 거고, 뭐, 니한테 남자가 있었을 거 아니야, 지나가면서. 그렇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야, 자청용 500%. 그래서 유씨가정이랑 너 박씨집이랑 업이라도 모셔놓고, 우리가 신도단지 모신다 하지? 그렇게 모셔가지고 너공 많이 들여야 돼. 그래야 니가 이 가정에도 평생을 살면서 부부랑 백년회로 하고, 니가 그 자식들도 잘 케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네가 얼마 못 살다가 네만 또 외롭고 네가 아무리 해줘도 네 공로가 또 후훅 날아가고 없는 거야. 그걸 네가 알아, 본능으로. 그래야 될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네가 방법을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다 하는데 영적인 걸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막 찾아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만 너한테 지금 계속 주고 계셔. 그래서 너를 보면 유시가정 박신명당에 업으로 오시는, 업세준, 명세준, 명불사, 복불사, 그리고 복대감, 이렇게 해서 합의해서 업으로 모셔놓고 네가 공 많이 들이다 보면 재물로. 그래서 왜 유시가정이 너무 세게 차고 들어오니까 너희 박씨가정에서도 할머니가 50% 갖고 있던 거에서 여기서 계속 차고 들어오니까 어떤 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왜 너를 우리가 말을 세워서 이 유시집이 명을 다 이을로 주려고 하니까 너만 또 희생을 해야 되잖아. 너만 또 공로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맨날 울고 계신 거야. 업신이야.
내가 이제 무당은 아닌데 무당만큼 빌고 살고 신을 위하고 살아야 너한테 먹을 거, 입을 거, 이 기운을 다 안고 갈 수가 있어. 너희 집은 무당이라서 불리기가 조금 힘들어. 그렇게 해서 너희 집은 위때 계속 대대로 빌었잖아. 빌었던 공로추를 이어가라고 신에서는 이렇게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네가 박씨 집 친정에서는 네가 복덩이야. 네가 희생을 해야 되고 모든 기운을 네가 안고 가야 되고. 그래서 너한테는 자식을 안 준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으나 네 배로 자식 낳기가 참 힘들어. 그래서 아까 그랬지. 비구니가 되든가 수녀가 되든가. 그래서 이 유씨가정 아저씨 만났으니까 아저씨 쪽으로 신줄이 되게 세게 들어와. 이 줄과 합수해서 유씨가정 박시명다 이렇게 업으로 모시고 너는 너대로 직업으로 가고 아저씨는 아저씨대로 자기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을 많이 불려줘. 그럼 그만큼 또 신을 위하고 살고 이 조상을 잘 풀어서 업으로, 사업으로, 직업으로, 명으로, 복으로 주시는 이 신줄을, 업양으로 오시는 이 대감줄을 못 찾으니까. 하고 나면 엎어지고, 하고 나면 엎어지는 격이야. 그래, 할아버지 때부터 점점점 내려오면서 할아버지가 돈을 엄청 벌었던 분이야. 이 대조 할아버지가. 그래서 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돈을 엄청 벌어서 했으나, 왜? 돈이 많은 만큼 아버지가 명이 없으니까 돈 때문에 돈으로 액땜을 하는 거야. 그럼 여 중간에는 형제 간의 윤기가 다 끊어지고 형제 간의 돈 때문에 다툼이 나고 연대인의 그러면 그치. 대조 사주에는 받을 복이 없는 거야. 그럼 혼자 자수성가를 해야 돼. 그러면 대조 사주에는 내가 갖고 있는 관록줄도 있고 내가 공사를 해도 나라 공사를 할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고 그런 운을 다 갖고 태어났어. 근데 이 줄이 묶여 있으니까 이 아저씨가 뚫고를 못 가는 거야. 그걸 뚫게 하기 위해서 너를 다시 점주를 한 거야. 그래, 아까 그랬잖아. 할아버지가, 이 사람 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던 할아버지가 이 사람한테 지금 와 있어. 와 있어서 시작은 했는데 끝이 없는 거야. 이 할아버지는 신이 아니고 조상님이야. 그럼 이 유씨 대주를 지켜주는 신명의 대감은 그 윗대야. 이 할아버지가 쭉 내려와야 되는데, 이 당대 할아버지하고, 위에 정조 할아버지 여기서 손을 잡고 오시니까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마무리가 안돼 모든 일이 어디 나가도 말 잘하고 인기 좋고 어디 가도 다 좋다 좋다 하고 누가 부탁하면 다 들어줘 근데 왜 한방 부를 수가 있다고 아저씨도 한방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게이 조상에서 자꾸 바람을 넣으니까 계획은 이렇게 하면 될것 같지만 생각은 현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런데 자꾸 끌려가냐. 내가 너희들이 조상 구슬하면서도 그분이 대감이라고 벌써 이름을 지었으니까 그런 인연이 걸리는 거고. 그런 공사를 해도 아닌 거는 그냥 아니다. 내가 저런 건내거 아니구나. 라고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현금 받기 힘들어. 그래, 이 할아버지가 오셔야, 유씨가정 할아버지가 오셔야, 그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고, 아저씨, 기운의 파워가, 힘이 실려야, 그 사람들, 아,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뭔가를 돌려서라도 자기한테 주든지, 뭔가 이렇게 돌아갈 건데, 다시 엉켜버린 거야. 그걸 알아라고, 너희, 만나게 하고, 구설하게 하고, 그래서 유씨 집이 차고는 들었으나, 조상 주력도 너무 세게 들어오니까, 너가 지금 빌었는 줄로 이 집을 바치고 있다고 바쁜 거야, 너는 지금. 자칫하면 대 관제가 계속 따라다니겠다. 관제수. 돈 때문에. 꿈의 선몽은 아주 좋은 걸 줬으나 그 꿈이 신 꿈이야. 이 신이 바로 자정을 할때 너희들한테 풀어준다는 의미도 돼. 그래서 니한테 꿈은 신에서 주는데 네가 그 꿈대로 꿈만 받았지 어떤 행위나 뭐 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모르니까 일이 자꾸 꼬이는 거야 된다 했다가 엎어지고 딜레이 되고 그 유씨가정 할아버지가 발로 탁 밟고 있으니까 아가 날 부르고 날 청해라 내가 내려가서 도와주마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네가 고민해보고 결정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도와줄 테니까 힘내고 복 많이 받아요. 팍팍 줄게.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신의 칼이도 궁금하고 자기가 제자인지 아닌지, 근데 제자, 불릴 제자는 아니고, 업양신에서 업양 사업대감, 재물대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신명에서 이제 가정의 성주대감으로 자리를 잡고 아저씨 사업을 도와주자고 오시는데, 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진정에서 이제 신을 모셨던 흔적도 있고, 스님이 났던 흔적도 있어요. 이런 줄매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시댁에 받쳐주라고 신명에 지금 업어서 들어오시는데, 이 줄매기를 못 찾다 보니까 일이 자꾸 꼬이고, 몸은 몸대로 아프고, 금전을 지금 다 막힌 상태입니다. 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신굿을 하는 게 아니고, 신을 이제 신줏단지 모시듯이 업대감을 모셔놓고, 가정수호신으로 모시고 빌고 살면 되는 사례자죠. 방법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풀어나가야죠. 선생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시니까. 네.